안녕하세요. 플레이시즈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알리에서 구입했던 중고 메인 보드입니다. DDR5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죠. 당신은 두 번째 똥을 모으는 겁니까? 번개가 같은 지점을 두번칠 수는 없지만 결함이 있는 마더보드는 지갑을 여러 번칠수 있습니다. 전에 본적 있는데 보통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로 표시됩니다. 굉장한 실패. 아마도 이번에는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지난번에 박스 상자랑 똑같이 생긴 걸 보니까 불량났던 메인보드랑 동일한 판매자더라고요. 같은 판매자라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좋아. 같은 자리에 번개는 두번 치지 않는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불량은 두번 나지 않는다. 역시 나의 계획은 완벽했어.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알리 중고 메인보드보다 인텔 정품 CPU의 불량 확률이 더 높다. 불량 문제가 거론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문제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걸로 계속 버티고 있는지. 일단 CPU 소켓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좋아, 문제 없다. 그리고 메인보드 기판 쪽을 봤을 때 오케이. 앞쪽은 큰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 뒤쪽도 뭐 눈에 띄는 스크래치 같은 거는 없고, 전원부 쪽에 써멀 패드도 오케이. 다잘 붙어 있고 좋아. 그러면 MSI 메인보드의 고질병 M.2 나사 뽑히는 증상은 이 부분은 썼던 거 같고, 그리고 고질병 M.2 나사. 오, 이제까지 MSI 중고 메인보드는 다이 부분이 뽑혔는데, 오, 이거는 제대로 잘 붙어 있고. 아래쪽에 방열판은 조금 사용했던 것 같고. 중고라서 배터리가 안 껴진 채로 왔으니까, 일단 CR1032. 요거 껴주고. 그러면 조립하기 전에 먼저 불량 테스트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성공이라는 결과는 이미 정해졌는데, 불량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초기 불량 테스트에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할 뻔했군. 저는 남는 소켓 가이드가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기로 하죠. 최근에 인텔 쪽 뉴스 그 루머를 보니까 2025년 1월 달을 목표로 바틀렛 레이크 그게 나온다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LGA 1700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아직까지는 확률이 매우 낮은 루머긴 한데 이게 인텔 레딧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텔 CPU 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바틀렛 레이크가 LGA 1700 그대로 속해 유지한 상태로 나온다는 루머가 뜨니까 레딧에서 인텔 CPU 불량난 모든 유저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바틀렛 레이크 나오면은 불량난 13, 14대 CPU 바틀렛 레이크로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다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리콜 행복 회로는 돌릴 수 있으니까 좋았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원하게 인텔 사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술 한잔 마셨습니다. 바틀렛 레이크로 다 전원 리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뜨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인텔 CPU 불량은 충신 테스트 아닐까? 이 모든 불량을 견뎌내고 인텔을 끝까지 쓰는 자, 바틀렛 레이크 리콜로 보상을 해주는? 라고 할때 인텔 싹다 팔고 AMD 갈 걸. 그러면 만일 바틀렛 레이크가 나오게 된다면 뭐라 불러야 되지? 12, 13, 14, 15세대는 아닐 거고 뭐 14세대 리프레시? 만일 리콜이 된다면은 리콜 프레시. 이거 인텔 CPU 불량 문제가 좀 퍼지기 시작한 게꽤 됐는데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로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 인텔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멀리서 보면 희극이니까 재밌고 좋았어. 아 맞다. 나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했으니까 미국이구나. 그리고 킹뱅크 32기가 두개 조립해서 내장 그래픽에 끼우고 테스트 준비 완성! 성공이라는 정해진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파워 온! 아, 좋아, 좋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안 되지? LED가 부트 쪽에 초록불. 뭐지? 아, 그치, 그치.
이거 메인보드가 Z690 토피도. 끼워져 있는 CPU는 14500. 14500이 출시되기 전에 나왔던 메인보드니까 바이오스가 옛날 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거다? 다 이런 사태를 대비했으니까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있는 메인보드를 산 거다. 아, 역시 나 준비성. USB 메모리 메인 컴퓨터에 끼우고 FAT32로 포맷을 한 다음에 오케이. Z690 토피도 최신 바이오스 다운로드. 바이오스 이름을 대문자 MSI.ROM 이걸로 바꿔주고 USB 드라이브에다가 붙여넣기. USB를 빼기 전에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꺼내기. USB 뽑아서 USB 끼우고 플래시 바이오스 한번 딸깍. 그러면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건데 이 깜빡이는 게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돼요. 자동으로 꽂다 켜졌는데 되나? 되나? 오! 오! 하얀색 들어왔다. 그치! 아, 됐다! 바이오스 플래시백은 진짜 필수다, 필수! CPU 14500, 메모리 킹뱅크 32기가 두 개 모두 다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드디어 DDR5 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최신 바이오스 기준 32기가 4개를 끼웠을 때 128기가를 만들면 몇 클럭까지 부팅이 되는지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메인 컴퓨터도 DDR5니까 테스트를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공랭 시스템이라 램을 빼고 끼우려면은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빼고 끼우기에는 스냉 시스템이 훨씬 편해요. 파워 온! 켜진 거를 가까이서 보면 오 RGB는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풀뱅크로 4개가 줄줄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그럭저럭 봐줄만하고 OC 쪽에 가보면 DDR5 32기가 4개를 장착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4000클럭으로 인식이 되고요. 현재 장착된 킹뱅크 램은 XMP가 6400짜리인데 인터넷을 모두 뒤져봐도 6400클럭이 32기가 4개 풀뱅크로 성공한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XMP만 적용해서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아, 오버클럭 페일드라고 뜨면서 역시 DDR5 풀뱅크에서는 6400까지는 안 되나 보네요. 다시 들어갔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일단 디폴트 상태로 돌리고 6400이 안 됐으면은 제가 MSI 메인보드를 고른 이유. 램 테스트 하기가 편하다. 이쪽에 memtry2라고 써있죠. 이거를 엔터 들어가면 마치 XMP처럼 기본적으로 메인 램 타이밍이 저장돼 있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요거 사용하면 테스트 하기가 편하니까 6400이 안 됐으니까 6200에 좀 타이밍 풀려있는 CL40으로 6200 부팅 도전해보면 F10 누르고 엔터. 역시 풀뱅크는 6200클럭도 일단 안되고 그러면은 풀뱅크 6000은 F10 누르고 엔터. 오케이, 예상대로 6000 안되고 그러면은 5800 F10 누르고 엔터. 오, 부팅되네. 부팅된 CPU 정보를 보면은 5800클럭 CL38로 128기가 풀뱅크로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풀뱅크 5800클럭 이 상태에서 TM5도 들어오나? 얼싸이 램쿨러 이거 하나 물린 다음에 이렇게 해두고 TM5 돌릴 때는 반드시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 실행.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다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스레드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에러가 나오는 거 보니까 5800클럭은 안 되나 보네요. 그렇다면 5600클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5800클럭이 아니라 5600클럭 CL38 F10 누르고 엔터. 아, 에러. 5400클럭으로? 어? 또 에러 났다. 5200으로 F10 누르고 엔터. 오, 됐다. 7시간 45분이 걸렸네요.
그리고 이쪽에 램이 1번, 2번, 3번, 4번 슬롯인데 이쪽에 맨 위에 있는 온도들을 보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램은 50도까지, 50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2번, 3번 램은 55도, 54도, 가장자리에 비해서 대략 10% 정도 온도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아무튼 풀뱅크 5200클럭으로 완료. 그러면 풀뱅크 최대는 5200클럭을 확인했으니까 풀뱅크가 아닌 램을 두 개만 꽂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XMP를 넘어서 최대로 TN5가 돌아갈 수 있는 클럭도 알아보기로 하죠. 파워 온! 7000클럭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6800클럭은? 6800클럭 안 되고 6666클럭? F10 누르고 엔터. 오! 부팅됐어. 아, 에러. 아무튼 그런 건 종료. 역시 아직까지 32기가 두 개짜리는 클럭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나 보네요. 그냥 속 편하게 XMP만 적용을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오케이, 끝났다. XMP 기본 상태에서는 뭐 전혀 문제는 없네요. 오케이. 그리고 MSI 바이오스에서 OC 쪽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쭉 내리면 메모리 Z라는 기능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끼워져 있는 램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킹뱅크 램은 파트 넘버가 아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윈도우에서 타이푼 버너로 확인을 해보면 타이푼 버너 관리자 권한 실행. 그리고 램을 읽어오면 그래서 타이푼 버너에서 파트 넘버가 저처럼 이렇게 안 읽히는 경우도 있고 ADI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고 파트 넘버 중간에 물음표로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게 궁금해서 저번에 알리 공동구매 킹뱅크램 제조사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 받기로는 32기가짜리 두개 6400클럭짜리는 하이닉스 ADI 이외에는 제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것도 파트 넘버가 나오진 않아도 ADI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혹시 몰라. 아마도 뜯어가지고 안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겁니다. 요게 제가 뜯어볼 킹뱅크램 요거 뜯어보기로 하죠. 드라이기로 하면 되려나? 뜨거워.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져. 에이다이 봤구나. 오케이, 다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무 일도 없었다. 다시 잘 조립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파워 온! 후.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고 당신을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요.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내 회의론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나도 알아요. 중고 부품에 대한 귀하의 실적. 다음에는 이 성공을 반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는 연설을 대기 상태로 두겠습니다.